안녕하세요. 꼰대 라이프의 꼰대 유리입니다. 지난번에 트레일러링과 살로몬 제품 S랩 울트라2를 AS 보냈었는데요. 오늘 AS가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돼서 돌아왔습니다. 사이즈도 맞고요.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S랩 울트라2 트레일러닝화는 1세대 제품보다 무게를 줄이고 내구성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신발의 바닥면에는 폴리우레탄 폼이 사용되어 쿠셔닝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걷기와 하이킹, 런닝에서도 발의 피로도를 최소화하였다고 하네요. 살로몬 S랩 울트라2를 신고 두 달여간 임도와 싱글과 평지 구간을 300에서 400km 정도 달려봤는데요. 개인적인 착용감과 느낌은 매우 우수하고 좋다입니다. 통기성과 무게, 접지력에서도 매우 만족한 편입니다.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다운힐 부분입니다. 다운힐 부분에서 쏠림 현상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평지, 싱글, 임도 구간에서는 매우 우수한 접지력과 쿠셔닝을 보여줬다면 급경사, 매우 심한 급경사 다운힐에선 쏠림 현상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AS를 통해 살로몬 제품의 신뢰성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뽑기 운에서 운이 없었나 봅니다. 경기를 위해 산을 뛰는 것이 아닌 고된 삶을 위해 달리는 저에게 기분 좋은 첫 트레일러닝 브랜드가 되어준 살로몬과 AS 담당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후기를 끝낼까 합니다.
Thank you.